나니까 저도 물론 가수지만 기가 확 죽는 것 같아요. 우리 그 양양 씨는 처음에 양양 그러길래 네. 강원도 양양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. 제가 컨셉을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예전에 못난이 삼형제 그 그림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못난이 네, 헤어스타일을 딱 보니까 이거 뭐 그쪽으로 연상케 하는데 일부러 그런 컨셉인가요? 네, 제 노래 제목이 못난이잖아요. 아. 그래서 제가 못난이 인형 머리를 좀 펴봤습니다. 네, 못난이 같나요? 근데 머리는 못난이 인형인데 네. 얼굴은 못난이가 아니야. 이게 제가 얼굴 너무 몸에도 잘 빠지시고 네.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굉장히 예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양양 씨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를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이세요? 네, 요즘에 못난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. 네. 또 오늘 가요 대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네.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고요. 네. 또 우리 선배님 또 뵈서 유아 선배님도 계시고 오늘 참 기분 좋게 네. 방송 노래하고 가는 네.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양양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번 또 우리 송하나 씨. 송하나 씨는 제가 듣기로는 오랜 다운타운 가이어서 정말 그 음악 경력이 상당히 많이 쌓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, 우리 송하나 씨가 늦게나마 이렇게 방송 무대를 데뷔를 했는데 저 송하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간략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인 가수 송하나입니다. 제가 좋게 노래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감기가 걸린 관계로 조금이나마 미숙했던 점 사과드리고요.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가 마음으로써 노래하는 진정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제 노래 사랑할래요?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사랑할래요의 송하나 씨였습니다. 자, 유일하게 청일점 아주 잘생긴 미남 가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 진영 씨. 우리 진영 씨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간략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올 8월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된 트로트 가수 신인 네, 진형입니다. 오빠가 있다라는 곡과 그리고 눈물의 정거장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. 아까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송계 뭐 집안이라는 말씀이잖아요. 저희 아버지가 MC를 또 보시는 진선 성함을 쓰시는데 아버지세요. 어쩐지 목소리가 그 우리 진선 선배님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. 부전자전이라 그런가. 안녕하세요, 진선입니다. 똑같아. 그래요. 우리 오늘 이 가요 대축제에서 새로운 선을 보인 양양 씨, 송하나 씨, 진영 씨. 자, 세 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성원으로 무럭무럭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